충북에서도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. 여야가 투표율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도 오늘 사전투표를 실시했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전합니다. 사전투표 첫날, 도내 104군데 투표소마다 소중한 한 표를 미리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. 당일날은 저희가 일이 있어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미리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하고 이제 일 보러 가려고.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은 투표 당일 혼잡함을 피해 일찌감치 투표에 나섰고, 사람들 죽을 찌개 와서 한다고 이래가지고 마늘 찌개 오면 어떡해요. 뭐 늙었다고 빠지면 돼요. 생애 첫 투표권을 미리 행사한 새내기 유권자들은 뿌듯함을 감추지 못합니다. 첫 투표함으로써 진짜 처음 이제 사회인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니까 되게 설레고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. 이시종 충북지사와 일부 후보들도 첫날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.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도내 전체 유권자 128만여 명 가운데 6.03%인 7만 7천여 명이 투표해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투표율이 높았습니다. 주말에 어디 전국에 여행을 하시다가라도 그 지역에 있는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사전투표라도.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따른 투표율 변화가 이번 선거 판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